그러면 개구리와 함께 볼까요 오늘? 하이.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경기 방송력이 시작인데 두 팀을 이기고 지금 방송 경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세 번째 경기일 거예요 아마. このトーナメントシーンでもシングルス戦でもね活躍すごいプレイヤーで、バケさんカウンター人。訪れはどう？あ、ちょっと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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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서 빠져나갈까봐 횡 살짝 쳐가지고 벽에 가두면서 때린 거거든요. 한번 그 소리 싱크가 안 맞았는데 뭘 잠깐 눌러가지고 맞춘 건가 봐요. 예. 싱크가 처음에 안 맞았었거든요. 그 저때 쿠킹 맞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때 5층 방송 경기장에서 했는데 전부 다 제 경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난 헤드셋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내 커킹 맞고 제가 쉬는 소리 냈거든. 자도 모르게 아아 이랬는데 씨.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아 이랬는데 다 웃고 있었어. 커킹으로 저걸 대응하다니 와 좀 용감하다 싶었어. 평소 같았으면 아마 저때 더프했을 텐데 왜 저때 제가 원투를 선택했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수 일단 마무리 시키고요. 팀명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 팀의 그 팀원이 스페셜리스트로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도 테켄크리시 스페셜리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뜻이 뭐 각 고유 캐릭터들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걸로 가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알겠다 그랬죠. 그 지금 레이나 하는 사람은 기억나는 게 세븐 때 아주 세나로 엄청 잘하는 유저였거든요. 얼굴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좀 처음에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아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와 그때마다 웨이브 쳤던 것 같아요. 그냥 긴장되니까. 방금 같은 우정도 평소 같았으면은 허친 거 이제 초풍을 했을 텐데 좀 반응이 느렸어요 저때. 예, 네, 세븐 때 아주 세나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 아주 세나래. 아, 저기 저기 카타리나 카타리나. 말을 잘못했네. 아 방금 텐스 했으면 커킹 맞았죠 이거. 아 외너포트 잘 때렸다. 나도 모르게 순간 그게 그건 줄 알았어. 와 잘 이겼다. 하나 둘 지나가고 뿅. 아 그때 타이밍 보면서 통발을 한번 뒀을까 했는데 상대가 초풍을 알맞게 썼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와 텐사이 이랬어. 게임하면서 대회장에서 와 텐사이 이러면서. 이거 다행히 낮은 벽광이었는데 상대 콤보 센스 봐요. 이때 저는 제일 좋은 선택지가 이때 레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지금 벽 각도 틀려 있어가지고 뭘 때려도 콤보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저때. 차라리 일단 최대됨 주고. 야 이거 당황해서 저는 솔직히 맞을 줄 알았거든요. 대회기도 하고 근데 상대가 침착했어. 아니 이렇게 보면은 금방 지금 찍히기 직전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저 상황에. 어우 벽 잘 갔고 아 원투투 이득에서 잘 공격했죠 이거. 심지어 벽에 갇혀있었어가지고 피할 데도 없었을 거예요.
카운터 히트. 아 이건 계산 미스 계산 미스. 방금도 10프레임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센스. I'm fast as fuck, boy. 개념 들게. 이분이 뭐 2000몇 년도 뭐 우승자라 하더라고요. 저 지나시는 분이 옛날에 좀 쫄았어요 그때. 이분이 대장 놈진이길래 아, 게임 하면서 이제 선택 들어가는 순간에도 아 놈진이네 아 도시요 이러면서 저 가뎀 쭉쭉쭉 빨아들이는 거 봐요. 아유 음료수네 음료수. 빨대를 꽂았니?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벽이 또 대각선이고 예측상 6부 바랬으면은 바로 낮은 벽 강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쓰기 싫었는데 저거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호로록. 맛있다. 와 이거 초풍 나갔으면은 그죠. 내 해설자들도 되게 보는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때 제가 초풍을 눌렀다는 걸 바로 알더라고요. 와 나이스 카운터. 아 이거 벽 갈 줄 알았는데 벽이 저렇게 됐지만 뭐 잘 붙었죠 일단. 후기도비 이제 극기상하는 거 보자마자 아 저때 보이는 거예요 순간. 허리가 이렇게 접히는 게 보이는 거야. 어? 일어난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대종 찔러버렸죠. 집중을 워낙 하고 있으니까 랭매 때는 저거 딜캐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대회 때는 순간 저게 보였어. 허리가 접히는 게. 아 럭키였죠 이때. 깨주고 아 이 또퍼 판정 조금 아쉽다. 오케이 버스트가 먼저 나왔죠. 뛰어가고 아 저걸 또 센스있게 주웠어요 또. 오 운 좋았죠. 이때 생각이 많았거든요. 아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냥 레아 버튼 누르자 하고 눌러버렸을 때 왠지 그냥 진짜 토네이도로 하면 뭔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0.5초 내리에 딱 스치는 거예요. 아, 아이씨 레아 쓰자. 못 없지만 레아 써버리자 그냥. 예. 캔슬. 그런데 3인 느낌 있지 않을까? 이 카리. 또 3인 느낌 오이나. 야. 촉촉촉. 아, 초보 안 나왔다. 야, 나이스 딜 캐. 여기서 뭐 썼을까요? 여기서 뭐 썼지? 후키 더비. 어, 맞죠. 허리 접히는 거. 아니 순간 저때 딱 보이더라고요. 예. 여기 있는 스페셜리스트 저희. 아 여기 오니까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안 지고 올라갔잖아요. 대진표에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 중에 한 명이 와 3화랑은 절대 하기 싫다 이런 거예요. 벌써 끝이야? 저 그 3화랑이 올라왔어. 와일드카드에서 해가지고 3화랑은 절대 하기 싫다. 근데 여기는 뭐 레오 두 명의 그 팽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레이브 나는 분이 아 절대 3화랑은 진짜 머리 깨져도 못하겠다 이러길래 뭐 저는 아무거나 따라갈게요 했다가 이제 여기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얼굴 나오네요. 어 리사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오늘 그 형님 칭찬했던 그 K라는 리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팽웨이랑 그 레오 두 명이니까 제가 먼저 나간다 했거든요. 난 팽웨이가 먼저 나왔다고 내가 나가야겠다 했는데 팽이 아니더라고. 형님 오신 김에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거. 카즈아라서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선우이도 레오랑 하고 있는데 연락가지고 형 히트 대시하고 있는데 그거 넣은 거는 잘못한 거 맞죠? 이러길래 내가 잘못했지. 아니 나는 저기 이런 유저가 제일 무서워요. 그 정보를 잘 모르겠는 유저.
근데 다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팀원한테 물어보니까. 네? 레오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야! 어우. 오다 맞는 적풍 잘 걸었죠? 여기 진짜 예쁘게 들어가 이거. 와 이거 대회하면서 놀랐어요. 이야 저거 예쁘게 들어간다고 막. 여기서 저 풍신 한 번 더 누르고 싶은 거 그냥 마음속으로 꼭꼭 참았어요 이거. 한 번 확 틀어가지고 낮은 몇 강 될까봐 최대한 3타 맞추고 싶어서. 그 이때 원래 토네이도 저 쓰잖아요. 근데 대시가 안 된 게 느껴진 거야. 저때 레삼 2타 맞는 순간에. 그래서 그냥 3타를 날려버렸어. 또 횡 틀고 6부 찍기 다 맞추기 위해서. 오케이. 맞네. 아니 저거 사람들 잘 알고 있더라고. 역시 옛날부터 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나이스 골드. 와 저게 빗나가네. 히어. 오. 아니 저게 덤퍼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게 들어갈만도 했는데 안 되나봐요. 프레임적으로 기상킥을 했어야 맞았던 것 같아. 야우. 그걸 보내고 6부 찍고 심리 걸고. 아까 왜냐면 저분이 시계를 피하는 걸 제가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 두 번 치고 쫓아간 다음에 탈명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상대팀에서 아유 형님한테 다 배운 거죠. 아마 상대팀에서 레오가 졌으니까 레오가 나오면은 뭔가 좀 맞이할 거다 생각해서 팽을 꺼냈던 것 같아요. 아우야. 아니 근데 팽웨이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생각보다 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캬, 난 저거 다리 부러지길래 오예 이러고 이제 벽으로 보내고. 아니 이게 제가 이거 쓸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재벽광 시키고 좀 더 벽홈을 넣고 싶었는데 이제 순간 낮은 벽광 되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순간 바뀌었어요. 재벽광을 하고 싶었는데. 아 까비. 나사나이. 오우 간 쫄려. 저 코끼리가 왜 이렇게 못 맞겠는지. 또 심리. 아 또 앉았어. 아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득에서 15중단. 야, 저 쫓아오네. 점프선 뭐야? 아, 저때 내밀었어야 되는데 왜 못 내밀었지? 너무 침착했나? 아, 안 돼! 진짜 웃는 거 보이죠, 밑에? 안 되네, 이러면서. 안 되네. 너 앉을 생각이 없는 거니? 하고 나락 쓰는 거 봐요. 너 혹시 앉을 생각이 없는 거니? 축 틀고. 그래서 중견도 제끼고연. 이제 마지막은. 아유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형님한테 배운 거라니까요. 선웅이랑. 아니 리사맴이 대회장에서 같이 게임 해보면 진짜 이론파예요 진짜.
기다려 바깥에 入ります 반격しっかり 실력 플러스 이론파 기지킹계대 와우 아 저때는 나락 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저때도 저 커킹 맞았잖아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캠에 그때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 거 몰랐던거죠 헤드셋 저만 끼고 있고 경기를 대회장에서 방송도 저만 다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 막 쉬는 소리 돼가지고 으악 이러면서 사람들 다 웃었어요 그때 커킹 맞고 1,2,3...나오나? 1회의 희상승에 3... 아 근데 제가 느끼는 그건 그거였어요 예 1RP 기억도 확인 1RP는 아르테도 확인되기는 이유네 아또 나가이 오 잘 죽어 죽어요 예 그때 퇴세로 건졌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타수적으로도 들어갔을 거고 어 이게 타이밍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대회 때 좀 나락 타이밍 꼬아서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걸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오카시나. 그리고 웨너퍼 2 나올 때 맞으면서도 일본어로 아 샤간다요 이러면서 뒤에서 막 아 괜찮다고 막. 그때 원잼 맞고 웨너퍼 누른 거는 무조건 제 잘못이었어 방금 하긴 그쵸 예 상대하는 순간 계속 의식하게 되는 거 같아 오 쫓아갔다 이타가 저게 쫓아가는 스펙이라 와 저런 거 진짜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와우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 그냥 팀원들 쉬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저때 내가 마무리하고 싶었어 한번 견제하고 야, 시계 잡기 아 저때 시계 잡고 초풍 맞는 순간 초풍을 또 쓰고 싶은데 그걸 참았어 그냥 참고 원잼 놓고 안전하게 가자 계속 저를 억눌렀던 것 같아요 계속 아 진짜요? 지금은 좀 전략을 짰던 게 이제 카게마루 팀이라서 저는 자피나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자피나 아니면 니나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가면은 좀 분위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뒤편에 나가겠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니나 하면은 아 나도 좀 그런데 하다가 레이븐이 저희 팀은 먼저 나가게 됐는데 웬걸 레이나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그 이제 하마짱 바다크라고 아마 한국에서도 매칭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레이븐 한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 핑이야 쿤이랑 아마 이분밖에 없을 거예요. 랭매에서 만나는 일본 레이븐은. 네네네네. 지금 저희 팀 경기 보는 거. 와 이거 센스 진짜. 쩔지 않아요? 아니 그 진짜 놀라운 게. 지금 레이븐 하는 분이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몇 살처럼 보여요? 밑에. 아, 좀 흐려서 보이기가 힘든가? 저랑 또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41살이라 하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형이 최강 동안이죠. 예. 저보다 동안이시잖아요, 형님이. 근데 아니, 저 40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 정도의 피지컬이 나온다는 게 좀 놀라웠어. 아 맞다 지금 그 설명 안 되는데 그 레이나 하는 분은 그 G상이라고 그 일본의
철권 프로게이머 자격증 있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마스터컵 때 한번 우승해가지고 그때 아마 팝으로 자격증 땄을 거야 아마. 되게 대회 때 엄청 잘하는 분이에요 저분. 한국어를 또 알아들어요 저분은. 이번에 좀 얘기 좀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유학 경험이 있어요. 뭐. 와 먹었다. 오잉 오잉. 야 저게 다리가 길어서 다이네. 구하래라. 야 센코레켄. 레이븐 기술이 저는 이제 팀 입장에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레이븐이 기술이 멋있더라고요. 우리 놓치다. 두 번째 나간 사람은 이제 네기보라는 저희 팀원인데. 아니 그 뭐야 그 ITO의 팀원 아니고 3대3의 저기 팀원인데 아주세나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아주세나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G가 보이는 앞뒤를 좀 調べ 것도 안 나가나 때 오? 하고 있었네. 나이스 맞지? 네 샤프 아주세나 패링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유연하게 이봐 이봐 이봐.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확인하고 바로 안 때리는 거 봐. 와 이거 좀 멋있지 않아요? 와 이 친구 멋있지 않아요? 대박. 어 진짜 멋있다. 저 아주세나 저렇게 처음에는 춤추면서 기분 나쁜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저건 진짜 멋있지 않았어요? 예. 한기 가르쳐. 약간 킹 하르하르. 와. 현란하다 그죠? 하르하르. 야, 아무튼. 아. 자, 프로듀서. 저 막 남코의 의도들 하잖아. 에이, 잘하죠 되게. 저 진짜 저 친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 심지어 저보다 동생이더라고. 저 친구가 나보다 핵인 줄 알았는데. 야 아니 이거 한번 이거 해주고 스탠스 살려 기술 쓰는 거. 와 진짜 멋있게 하잖아요. 자 아주세나의 워너비 플레이가 이 플 이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아 진짜 멋있었다. 와 아 해설 세 분은 저기 일본의 저 프로게이머 저기 비쿤이라는 애랑 그 고마리짱이라는 분이랑 그 게니아라는 분 세 분이 좀 해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쿤은 저기 소속이어가지고 지금 아 나는 솔직히 이때 조금 진짜 간절했어요. 좀. 와 그냥 이겨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뒤는 바로 나니까 그냥 이겨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상대하더라고요 되게. 아 잡히다 이거 너무 짜증나요 이거. 으어 이거 아자젤 손. 와우 와, 아 너무 멋있게 아주세나. 통화했어요. 카페가 말해줄 거네. 야, 횡 치고 앉아서 막았어요. 야, 와우. 아, 소스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結構そういう僕もそういうの結構よくやるんですけど。自分もそうです。あと相手の方がキャラクターが強かったら。 사실은 이제 이 대회 나갈 때 그 저희 팀원 그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나서 팀 대회 어떻게 할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저 친구한테 연락이 한 세 번인 것 같아요.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한 여러 번 연락 오니까 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같이 나가길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1인분 이상씩 해줬어가지고.
야 중단이 몇 번이야? 중단 세 번 맞고 하단 어떻게 해? 어떻게 막냐고 저거. 일단 네. 일단 이 퓨리 아브라트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득 먹고 들어와서 뭘 내밀 수도 없고 실패였잖아요. 또. 예. 어, 그래 이시지고 소토노 미도가르스. 이건 또 신기하게 공창각을 안 써요 보면은. 그런 옛날 아주세나의 뻔한 플레이를 안 해. 야, 그래 하이먼 칵테 최대의 날에 맞잖아요. 방금 칵테 실다가 도가 와간다 그래. 밥이 기소. 야, 오아리 칸. 뚱땅 광. 야, 이번 중단이 많이 났으니까 하단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나 봐요. 와, 이렇게 되면은 막고 시작하니까 좀 긴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괜찮다고 계속 말했어요. 괜찮다, 아직 괜찮다, 남아 있다. 가뎀 나이스. 우와, 겨울연모. 우와, 우와. 우와. 다시 봐도 너무 멋있었다 이거. 아 이거 내 마우스가 아니에요 방금 저거. 사, 타이쇼, 우마시카 니나. 도조데스. 근데 요즘 좀 그 아주세나가 많이 없기도 하잖아요 막. 근데 니나를 다들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세 명 다. 아 니나는 셋 다 만나기 싫다 이랬는데 결국 니나가 마지막이었어. 가이가 먹는 거 봐. 오. 何もできない。本当難しい。うん。難しい。まさかこれ。どっかで読み方しかないですよね。 오. 키 회복. 회복. 히트もね 야, 이거 진짜 쩔지 않아요, 방금? 저걸 노리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벽 깨지는 각을 보고 저걸 쓴 거면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와. 근데 히도 남았거든요. 캬, 웨너퍼 나이스. 야. 아, 너무 잘한다. 잘하죠. 스페셜리스트가 또 2라운드. 페르비 판타. 조금 다메지 좀 작다. 가 入ってる 모모. 근데 그 와중에 니나 너무 세다. 아니 이거 기원초냐고. 데미지 봐. 아니 저 가든 먹는 거 봐. 피가 없어졌음 이거. 그래서 이렇게 끝날 때 뒤에서 좀 멘탈 캐줬어. 아, 괜찮다 괜찮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가자 이러면서. 어깨 만지면서 얘기했잖아 뭐. 저럴 때 만약에 멘탈 깨지면 저거에 신경 쓰여서 막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막. 그 자기 소개. 뒤에서 제가 저 벽까지 가자 이랬어. 벽까지. 저렇게 보내더라고요. 와. 뒤에서 이제 잘하고 있다. 방심만 하지 마라 그랬어. 아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거. 이야. 와우. 캬. 너무 잘하지 않아요? 자, 방금 아까 드라로 화랑 팀 두 명을 깨부순 드라곤오프랑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팀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와 씨. 치쿠린상 팀도 이 팀이 이기고 그 TZ 팀도 이 팀이 이겨가지고 솔직히 좀 처음에 많이 쫄아 있었어. 자리 바뀌니까 저분이 나락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드라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드라 그냥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아, 또 격파스 맞다. 드라랑 릴이랑 한 명이 아, 돌아가고 있네. 포스에 넣어 놓고 있네. 한 명이 누군지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뭐 무조건 드라 아니면 리리가 먼저 나올 거라고 그냥 내가 먼저 나가던 거지. 바꿔서 피해 넣을까? 이가리 스킬스 하얗 페이크함 주고 한번 참았죠 이거? 시계인 그럴 거 같아가지고 시계인 포탑부터지 안 했어 이게 그 오우 뜨기다 이거 거리 조절이 저 오늘 좀 특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거리 조절이 평소에는 저렇게까지 막 거리 잘 못 쳤던 것 같은데 오 방 제껴주고 순간 기다린 거 맞죠 여러분들. 뭔가 웨이브 하면서 가면서 아 이거 뭔가 쎄한데 싶은데 뭔가 발차기가 딱 나오는 거야. 그때 바로 주워먹었죠 이거 통발로. 뭔가 쎄한 거야 봐. 이거 가면 뭔가 순간 0.3초 동안 내 머릿속에 저승사자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딱 가다가 딱 참고 어? 뭐 나왔네? 땡큐 통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대가 자코코라는 리리안 유저인데 예전에 2대2 팀 대할 때 이분한테 한번 졌었어요. 오멘스 기지대가 다분히 가장 길어이 かもしれないですね. 아,そうなんですか. 뭐, 뭐시까시야 약시바노가 길어いかもしれないけど. 근데 혼자 이제 좀 긴장돼 가지고 솔트 나올 때 솔트 이러면서 혼자 솔트 한 세 번 불렀어요. 뭐. 모리닥사.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치쿠린상 리리랑 조금 몇 번 해보니까 리리의 내성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 저때 괜히 개기면은 아 이거 지나간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방금 뛰어간 이유는 왠지 낮은 벽강되고 벽강이 안 될 것 같은 걸 저때 그래서 그냥 뛰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これね 上段 하세가 ついた おかげで ごまかしが 効くようになりましたね. ですが 背面に 1-2 から 出てきますと てんぺん 藤井 아 이거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천천히 아타 아 이건 콤보 잘못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삼으로 끌고 갔으면 벽에 갔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아니 점프 몇 번 나갔어요. 이게 비방 경기에서는 점프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게 아마 방송에 안 비춰졌어가지고 이 태세가 왜 피해지는지도 저 때도 이해가 안 됐어. 일본어로 아니 왜 이랬던 거 같아. 야 사스가 리리 히트 대시 초풍도 가볍게 피해버리는 우리의 리리햄. 이렇게 해서 중견 제끼고요. 아니야. 아니 그 라켐도 되게 잘하는 잭 유저시죠. 근데 저 레이븐 유저도 진짜 잘했었어요. 진짜 잘했어요 마지막에도.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아 형이 너무 너무 이렇게 막 싹 내밀어 버리시니까 이게 저는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걸 이렇게 내밀어 버리시고 있어요 지금. 야, 그래 그렇죠. 보니까 저 에이트 팀이 이제 이번에 생긴 프로 팀이더라고요. 저기 뭐 e스포츠 운영하는 저것도 있고 그 e스포츠도 운영하는 그 업체가 에이트인데 거기에 세 명이네요. 보니까 다 잘해요 저 사람들. 또 축 틀고 벽으로 데려가서 또 축 틀고 육구 정축으로. 와 이거는
상대가 태세가 한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앉은 것 같아요. 혹시 앉을 생각이 없어? 하고 날았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안 감. 피 많은데 뭐. 이렇게 하려면 해봐라 이런 느낌 알던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나도 몰랐어요. 이번에 배웠어요 저거. 준한테는 저런 얄팍한 거 쓰면 안 되겠다 이번에 좀 느꼈어. 야 나랑이 생각했나 봐. 또 이때도 저를 억눌렀어. 초풍 두세 번 쓰고 싶었는데 억눌렀어 그냥. 야 요렇게 해서 이제 헤드셋 놓은 거 보여줘 막. 야 씨 우승했다 막. 이렇게 해서 올킬 저 한 3번인가 4번 했을 거거든요. 작성대가 이제 그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와타나베라는 이제 프로 있잖아요. 와타나베 군 친형인데 후피몽이라고 판다가 주캐예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 편이 도쿄 지역 대표, 관동 지역 대표로 이제 나간 거고, 이제 왼쪽이 오사카 지역 대표. 그 제가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쿠마가 낫지 않냐. 근데 애정으로 판다가 더 좋대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저게 안 맞는 게 좀 의아했어요. 어 저 후딜 줄었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거 13인가 그럴 텐데 저도 좀 긴장되니까 성광을 내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부러 안 일어났어. 이거 심리 걸리니까 그냥 안 일어났어. 맞아주고 말았어. 공참 두가 올 줄 알고 관식이 쳤는데 갑자기 쌍장 날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맞고 나서 보니까 기게이지 있더라고. 아 히트 게이지 기게이지래. 아니 누가도 맞아야지 고문 저거 씨. 히트로 끊고 밟고 어 先方戦に一番まずいから。これ通さない。これ通すごいですね。やばすぎる。全勝ちしてそう。一回ねどっかで負けた。そうですね。それをあの浜ちゃんバーの。いげ。ゴムゴム直風ちょっと無双がってるとこ。いが左ふきじゃないじゃこ。三段にご。ちょっと丸らがじゅご。やはり伸ばしたら。잘못깨기면바로이제콤보에왔고끊어주고 딱뛰어가고아오잘끊었죠네すごい何がいいって風神拳に頼る必要がないんですよね。그래서페인 시간이 그 상대 측쪽에서 길어져가지고 저는 그냥 킹이 나오겠거니 하고 그냥 저기 그룹 매칭에서 앉아갖고 그냥 손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화제가 됐어요. 그냥 손 풀고 있었던 거거든요. 벽홈도 이제 때려보고 그냥 뭐 마신도 쳐보고 웨이브 마신도 쳐보고 웨이브 마신도 쳐보고 뭐 기본 초도 해보고 너무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상대방 오사카 쪽이. 그러니까 팽레이가 나올까 킹이 나올까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는 이게 방송에 나온지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손 풀고 있었다가 한번 밑에 캠 보시면은 한번 아 언제 하나 이러고 이제 고개를 딱 돌렸는데 내 화면이 나오고 있길래 아니 씨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싶었거든요. 대회장 모든 관중들이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이때 옆에 보잖아요. 어 뭐야 이 화면이 왜 나와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야, 예, 이이시오. 우츠시테도 모라이타. 해설이 더 웃긴 게. 아이, 됐어요. 이거 보고 싶다고. 저희는 됐고. 이 손 푸는 것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대회장 거의 한 90몇 명 있었는데. 쭈빼기! 다 같이 90몇 명 이거 보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너무 팔을 많이 쓰니까 팔이 지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팔 아파갖고 진짜 갔다 해 헤나 호코니 하이라나이오니 하고 막 사람들이 아 이카리를 뭐 좀 많이 딱딱하지 않냐 아 저 리사명님 저 계시네 리사명님이 만져봐서 알거든요 저래 뭐 많이 딱딱하지 않냐고 막 이랬네 그러다가 이제 이때쯤 아마 잡혔을 거예요. 특히나 희해っていうのは, 가능히 축적이 이마 경기긴 한데 봅시다 예. 사타해요です. 쇼츠 조회수 고트 등장 리얼. 아니 진짜 리사 형님 치트키예요. 다음에 저기 쇼츠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리사 형 쇼츠 등장하면 10만을 그냥 가버려요. 와. 커피 두 잔 사드려야 되는지. 아니 근데 여기 좀 억가가 좀 많았어요. 제가 아까 손을 너무 무리하게 풀어서 그런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어 뭔가. 오 일어났다. 나기 경계ですね 이카리와. 와 이거 피하는 거 난 내가 맞을 줄 알고 저때 내 거는 피해질 거 예상했거든요. 근데 상대께 피해질 거 난 몰랐지. 그때 상대가 안 쓰길래 내가 먼저 아 들어가야지 하고 했는데 그때 딱 나오더라고요 스매시가. 와 그때 머리 찍히고 아 이랬는데. 배신의 커키라는데. 콤보가? 오스타오스테 코코마데 하이르 카라노 아 그 처음에 아마 첫 라운드 시작 때 제가 원잼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득이잖아. 그럼 상대가 안 내밀 줄 알고 딴 걸 쓰려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엘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것도 진짜 억울해요 여러분들. 저 보자마자 떠퍼를 누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벽이 있어서 그런지 13이 맞는데 14 아니 뭐야 11이 된 것 같더라고요 순간. 11 12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런 거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아 끝거리였습니까? 아 끝거리였나? 잠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긴가? 아 나 도전인가? 알겠다. 아 끝거리구나. 끝거리였네. 거리였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끝 거리였네요. 48초부터 시작. 끝 거리였네요. 예. 빠른 반성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방금 그 저기 뭐야 샤이닝으로 보였거든요. 와 요즘 저거 다 쓰는 것 같아요 킹 유저들 진짜. 아 킹 이거 왜 이렇게 무섭죠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이거? 킹 킹키 톱에 왜 이렇게 무섭지 이거? 아니 이것도 와 나 저거 구사부라면 잡힐 줄 알았어 저거. 근데 오늘 폴탄이랑도 해보니까 저게 구사부로 못 잡더라고 킹을. 뒤가 킹이 보이면 통발 외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이 쇼. 야, 이네. 이카리 선수를 倒していきましたね. 네. 다음이 이제 고민하다가 레이븐 예. 마다크. 스테이지 아 이쪽. 스테이지. 마 両者ともに 유카레를 結構 이카せる 캐릭터인데. 능. 1회 올리다. 드왕 보스도 이제 끝까지 달려가면은 잡히거든요. 근데 왠지 킹이 같은 속도로 톡톡톡톡 뛰니까 못 잡나 봐요. 예. 네. 제가 저 뒤에서 참으라고 했거든요. 가만 이랬는데 눌렀더라고. 그냥 딜키하지 말고 참으라 그랬는데 눌러버렸어. 야 나이스. 아 제가 스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와 보디
타이헤이오 저분도 교회 때 엄청 잘해요. 막 위험한 스테이지입니다. 이빨을 가이소 유엔이 격퇴도 できる. 와, 꽝. 마마마들 간지했네. 킹이 확실히 이번 작에서 좀 많이 좀 빛을 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 기본기 위주로 좀 갈가 먹으면서 잡기도 좀 쓰고 했어야 되는데 잡기가 거의 좀 맞추기가 힘들었잖아요. 아, 딜캐 쩔었다. 아, 이거 너무 아프다. 네. 壁が 到達するですね。一番やばいステージ。おお、ヘルパイ。ケジケチョ。どこ。おお。ちょっとブラッシュ。ちょっとも降りてる。いやあ、いてかじ。ナイスアンで。ね。いいぞ。アマちゃんバーダック、スペシャリスト。東海上の覇者が優勢です。おお。トスラ、ちんちゃ、おお、センスば。 저슬라 진짜 빠르잖아요. 와오케이 흘렸노. 아, 벽걸이 조금 미스났고. 와, 나라쿠. 하마짱 바닥과 기맨이 이끄 오토코. これです。これよ。これ。マチャンバーダクといえばこれよ。最近の活躍でも対戦。やっぱりどうしても対策の優先順位は後回し。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대회 때도 되게 활약 많이 하고 있는 またこのステージだ. 마츠바상. 예. 오사카 마지막의 토리데가 마츠바っていうのも 시대의 흐름을 感じます. 아, 형님들. 형님들. 그 실제로 지인이 아니면은 저기 저 언급하지 말아 주세요. 예. 네. 실제 지인이 아니면. 난데가 아주 가다 있네요. 선생님. 칭찬만 해 주세요. 칭찬만. 뭐 타이르 꽝꼽의 조경. 모리콘데. 제가 뒤에서 얘기했거든요. 저 행웨이 하는 유저는 진짜 머리가 깨져도 않는다. 1프레임 단위로 안는다. 조금 그거 염두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아니 레이븐을 좀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레이븐을. 와 저게 아니 이거 레이븐도 패링해서 간 것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저게 가드가 돼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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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건졌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저분이 전할 스틱이 딱 고장 난 거예요. 레이븐 하는 분이. 근데 대회장에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스틱을 빌려가지고 마침 대회장에 그 옵시디언이 있었던 거예요. 옵시디언 신형 2. 그거 빌려갖고 자기 레버 아닌데 저만큼 하는 거예요. 와 진짜로 와 여기서 공참각이 이건 양쪽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맞아 중견です. 맞아 맞았고. 아 근데 일본은 조금 그게 편차가 적은 게 일본은 그 고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니 고무는 들어가는데. 기준이 다 똑같대요. 사탕 레버 기준이. 그러니까 탄성이 저희는 뭐 나눠져 있잖아. 25, 35, 45, 55 이렇게. 보통은. 근데 그 일본은 없대요, 그게. 다 똑같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편차가 없는 것 같아. 와우. 안 뛰어갔어 또 심지어 맞출 거 알고. 와. 이크노? 해설자분들도 숨 죽이고 보고 있어. 자, 자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이제. 와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이야,惜しい。いや、これはむしろガードを認識した松葉のすばらしい判断、素晴らしい。さすがですね。画面を見てました、本当に。はい。
舞台は整いました。はい、整いました。決勝、大将戦、大将戦です。来ましたね。いやー、やっぱここまで勝ち上がってきた者同士すごいですね。ね。そう、これで大将戦か。大将戦だ。熱々ですね。はあ、もうした。やります。じゃあ、マジマイで。さあ、スペシャルフェンウェイで、アジュセナ。ファイナルファイナルラウンド。いきましょう。はい。まず、あ、下から。ゲドン、ゲドン、ゲドン。そうね。そうね。そうね。はい、まんね。うん、まだ行く。これはちょっと荒らしに来てますね、ネギボーは。え、確かにこうなんです。やっ、おぉ。やっぱり。제가 볼 때는 저 두 선수 타입이 조금 비슷해요. 좀 앉는 빈도가 많아 가지고. 어, 양자. 와, 피 다 뺐어. 저거는 솔직히 저렇게 피 다 빠지면은 가드 많이 힘들죠, 솔직히. 진짜 중단 하단 딱 이지여서. 아, 저 등 볼 때 계획이 만드는 건데. で、ここからリベルタイムの構えの展開作りたいですね。わー、落ちた。展開を作りたい。で、今度はグネグネして、なるほど。ヒートダッシュの込みか。딱질체が나와버리네。で、でもこれ、パートラが当たれば、ヒートスマッシュから2分の1。今抜けて。な、出し切り。よー、展開。あー、相手強すぎるんで、あかった。浮かせたかったな。そうですね。あんじゃんなことだ。頭突き。いやー、決めに来たのは松葉。これで関西会場グッピ併用骨折が優勝 L1。 大阪会場こらえられるかね、イボ。そうなる。よし、出し切り。反撃しっかりガード。おしまい。これ見てさあ、有利左右横ガード、ナイス。うん、状況を確認しています。うまい、うまい。わー、ナイスナイスナイス。まだ分かんない。お前 RK のヒット、これはね、ヒットってちょ양발로양다리로찍어내리는거좀좋은것같아요。뱀이도좀갉아먹으면서。いやー、요렇게해서되게미안해하더라고요。근데솔직히괜찮았어요。뭐이거는팀전이고뭐결과가어떻게되든이제팀끼리의지해서와가지고이렇게된거니까결국저희는예도쿄지역우승으로마무리였고요。뭐대충이제팀원이랑함께해서뭐이까지올라왔다어떻게뭐스폰서우리팀한테감사하다뭐이런내용얘기하고이팀대회가보시면은관동지역한번보세요여기관동쪽보면은32팀이잖아요32팀이야보면32곱하기3하면은96명이잖아요도쿄쪽만예96명이고오사카쪽은22곱하기3하면은66명이에요이게형평성이안맞다는거지솔직히저쪽이우리랑인원수가비슷하게해서만약에가는거면은나도기분좋게축하해줄수있는데근데우리는너무허무한거예요승리도더많이하고올라오고근데심지어아무것도없어도쿄지역대표우승이라고했는데아무것도없어근데32곱하기3에곱하기96명이2000엔씩받았거든요19만2000엔이잖아요여기서조금의아한거죠